자, 여러분. 이거를 저만 맛있다 그러면은 또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여기 함양분들 다 모셨어요. 함양분들 다 모셨어. 자, 저 시골농가 사장님. 예. 빨리 한 번. 아, 시골농가라네. 좀. 시골 아저씨. 네, 어?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지요. 저게 안 썩겠나? 어떤 맛이에요? 시큼 맛이. 시원한 맛이 나는데.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시원한 느낌 나요? 아, 그렇구나. 드실지도 모르네. 이렇게 드시라니까 이렇게. 너무 찢었어. 아니,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어. 다수배. 오, 맛은 괜찮아요? 맛은. 먹기에 나쁘지 않아요? 거리감 전혀 없어. 거부감 없어요? 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아. 자, 그럼 이. 느낌 좋다. 이 교수님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네. 평가해 주시죠. 저는 단양분도 맛인데, 단양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네. 잘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예. 근데 드시고 나면 어떤가요? 우리 아들이 요거 연달아 세 통을 먹었는데, 피로한 걸 좀 더 느낀다. 아, 피로한 것이? 예. 아. 이거 부드러운가요? 드셔보시는데? 예, 굉장히 부드럽고 네. 단약 같은 맛인데 부드러우면서 잘 넘어갑니다. 아, 그럼 이게 거부감이 없구나. 예. 아, 나금님 이제 본격적으로 나금님. 예. 제가 나금님은 먹고... 잘 드시는 분이니까. 나금님은 이거 예. 2세대니까 진짜 예. 좋아하셔. 예. 진짜 좋아합니다. 첫째는 부드러움. 약간의 쓴맛. 그거는 그거는 어떤 쓴맛이 나냐면 네? 그 찌개에서 나올 튀김 먹을 때 조금 향 같은 맞아요. 게 조금 느껴지죠. 맞아요. 예. 예.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거면서도 네,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그래서 먹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맛도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약간. 찌개에서 나오는 단맛인지 뭔 단맛일까요? 감초. 아하. 예, 감초 맛이 나는 건데 감초가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감초 맛이 단맛은 어쨌든 내 입에 딱인데 예. 딱이에요? 예, 정말 좋습니다.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몸살나고 그러면 그냥 꼭 갖다가 그냥 이렇게 쫙 해가지고 또 겨울에는 요거를 데워서 예. 그 왜 따뜻한 물 있잖아요. 따뜻한 물에다가 요거를 콕 담궈 놓으면은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언니랑 그 요걸 많이 먹는 편이에요. 요거를. 정말로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도 없네요. 예, 예.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무슨 이렇게 되니까 막 쌍화탕 뭐 이런 물기를 쌍화차 막 이러면은 괜히 거부감 밀고 아유 나는 그런 차 싫어해 그러는데 예, 예. 몸에 좋은 차를 드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챙겨 먹을 때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남 선물할 거 없어. 우리 나이 때 이제 본인 챙겨 먹어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죠? 내 몸 챙겨야 돼요. 그죠? 요거 주문 요거 15만 원에 예, 두 박스. 예, 몇 개죠 그러면? 이게 50포. 요 25개에서 50포. 아, 50포에 예, 15만 원. 예. 지금 명절 선물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고 평소에도 예. 시키시면 받아서 한꺼번에 하니까 1년 12달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이 가장 많이 나갈 때고 예. 작년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예, 그죠? 몇 년 동안 이게 네. 한 5년 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러기 쉽지 않아요. 5년 전에 원가와 지금 원가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아유. 있는데 예, 근데 저희는 올리지는 못하고 그냥 뭐 나눔을 한다. 이게 사실 5년 동안 그대로 받기가 어렵고 우리 그러면 아니야. 그럼 사실 아니야. 귀찮아서라도 예. 남는 장사 하려고 그러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면 고맙다고 하더라고. 저기 지금 우레장아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신영기님. 전주에 우레장아찌도 있거든요. 근데 우레장아찌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야. 그냥 찾아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럼 맞아. 그건 진짜 맞아. 그냥 대화 나누는 우리 그 나이에 누가 찾아와서 대화 나누는 사람 없는데 전화하면은 맛있다 뭐 이런 대화 나누고 그러면 신이 난대요. 그러면 또 농사를 진대. 남는 건 없어도. 그게 영군의 네.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그래요. 도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네, 있는데 우리가
산 속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실은 뭐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기회가 없고 어째 보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365일 가만히 내 혼자만 이렇게 있어야 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빵가지 뭐 같이 하니까 네, 네. 그렇지는 않는데 처음 제가 그 귀촌했을 때는 굉장히 좀 우리 이 쌍화차 이, 이 고객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전원 생활을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소통이 아까 그 신인기님처럼 예, 아이고 먹으니까 힘도 나고 밥맛도 돌아오고 아이고 다리에 다리가 아팠는데 다리가 조금 수월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그죠? 마음이 이제 너무 감사해서 나 한 개 더 주고 싶고 그러니까 또 만들게 되는 거야. 또 만들게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잘하려고. 그렇지. 네. 그 힘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또 이게 만드는 것도 더 재미가 있고 우리 신랑이 좀 고생을 하지만 원래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래요. 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추석 선물로 여러분들 본인이 본인을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방송은 젊은이들이 잘 안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이 보니까 내가 나를 챙기는 것도 그거 자식한테 도움이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프지 않는 것만도, 그죠? 우리가 쌍화차 옆에 상비암처럼, 상비차처럼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궁중 쌍화차 주문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